라자로의 무덤은 오늘날 예루살렘 밖 올리브 동산 동쪽 면 베타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4세기 초반까지 에테리아 순례자는 부활한 라자로의 축일에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의 주님 부활 교회까지 예루살렘의 주교님과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행렬을 하는 예식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에도 정교회에서는 이 라자로의 부활을 사순 6주 토요일, 즉 성지주의 주일 전날 저녁에 기념하며 이 날을 성주간의 시작점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기에 왼손에는 성서의 말씀 또는 죽은 이들의 명부가 적힌 두루마리를 말아 쥐고 계시고 오른손은 앞으로 뻗어서 라자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즉 직접적인 어떤 접촉 없이 그저 말씀만으로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키십니다. 즉 당신이 바로 죽은 이도 부활시킬 수 있는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묘사된 것들을 보면 이 이콘이 성서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그려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.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라자로를 묶었던 천을 풀어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를 가리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는 성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로 한 사람이 무덤을 가렸던 돌을 치우고 있고 또 그 더 앞으로 라자로의 누이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PBC 평화방송